자, 이번 시간은 다음 D부원 코드 골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부원에서 미니 대한 언어 축제가 진행되던 M2밖에 텍스트 큐브 부스에서 재미있는 골프 문제 풀기가 있었습니다. 150자 이하로 푸신 분들에게는 즉석에서 제공되는 원두 커피와 텀블러가 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언어에 제약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골프?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풀어지는 150자로만 풀면은 끝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게 쉽죠. 파이썬에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43번 문제 다음 이분 코드 골프 문제 가져오도록 하고요. 아, 이 문제를 통째로 긁어오자. 어차피 써야 되니까 땡땡땡 하고 했고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밑에 가서 프린트 땡땡땡 짠 하면 끝납니다. 네, 이 점점점이 이제 우리 이 주석 처리하느라 많이 썼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107글자밖에 안 돼. 107글자. 네, 107글자밖에 안 돼서 여기에 이제 문제에 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난이도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레벨 1짜리거든요. 레벨 1에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레벨 1에 해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고, 물론 이제 코드를 얼마나 잘 줄이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사실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돼요. 한 100, 많이 줄인 게 97? 다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줄여서 100, 116이에요. 116. 82글자. 야, 이건 진짜 많이 줄였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128바이트, 이렇게 해도 128바이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뭐 줄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와, 이거는 77글자네. 예. 이거는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도 이제 관건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예, 이거는 인권 낭비 아닌가? 네, 그래서 요거 아니죠? 런 다시 하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뭐더큰문더큰 어떤 제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3글자, 196글자.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자바나 뭐 C나 이런 애들이 조금 불리하기도 해요. 156글자. 네, 그래서 원래 한 글자를 이렇게 출력하는 게 편한데 이것도 엔터니까 역슬래시 n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바이트가 좀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좋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